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리마인드하는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되도록이면 운동을 피해야 하나요? 아니면 운동을 해야 하나요?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이 좋나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관절염 유무와 상관없이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일반적인 경우에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한 것이죠. 규칙적인 운동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뼈와 근육에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운동은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뼈,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하겠죠? 자,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골밀도 떨어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운동은 골밀도를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해준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점점 진행되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뼈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뼈를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근육이에요. 근력을 강화시켜서 관절을 보호한다.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예를 들면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감소되고 얇아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무릎 관절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죠.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 허벅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퇴사두근 운동.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분도 좋게 하는 것이 운동이다. 스트레칭이나 넓적다리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 제가 등척성 운동 말씀드렸죠. 등척성 운동. 등척성 운동이 필요하고 걷기나 그러니까 안에서 실내에서 스트레칭이나 등척성 운동으로 가볍게 해보시다가 걷기, 수영, 그리고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는 실내에서 타는 걸 권해드립니다. 외부에서 타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트레칭과 등척성, 걷기, 실내 자전거, 그다음에 수영. 그러면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고 관절에 무리를 주는 운동은 삼가해야 되죠. 그래서 등척성 운동을 하시라는 거죠. 등척성 운동이라는 것은 다리를 쭉편 상태에서 다리 근육, 허벅지 근육에 힘만 주는 식으로 관절은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 근육에 힘만 주는 운동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이죠.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핀 상태에서 무릎을 땅 쪽으로 가도록 무릎 관절에 힘을 주면서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 겁니다. 무릎 밑에 수건을 돌돌돌 말아서 동그랗게 받쳐도 좋고요. 무릎 밑에 수건을 받친 상태에서 허벅지는 힘을 꽉 주는 등척성 운동. 이런 식으로 대퇴사두근 운동,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셔서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각종 부상을 방지하고 그 무엇보다 관절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운동은 필수다. 왜? 관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